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정례 대응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34명 증가한 총 71,084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20명이며 해외유입이 14명입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541명으로 전주 대비 172명 감소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73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1%이며, 시군별로는 안산에 152명, 화성에 143명, 평택 127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138명, 카자흐스탄 97명, 우즈베키스탄 7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이는 전주 14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9명, 60대 8명, 70대 6명, 80대 3명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9명, 1차 접종 완료자는 7명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8월 4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3%이며,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92.6%입니다. 수도권 검출률은 전주 90.4%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검출률이 전국적으로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중인 신규 확진자는 전체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정해도 거의 무방한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변이 확인 사례 중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은 2.81%이며 치명률은 0.32%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893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5%로 1,61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중증증 환자 병상 98병상, 중증 환자 병상 4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8월 30일 18시 기준 2,305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3.5%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서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30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709만 7,709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58.5%, 경기도 인구 대비해서는 52.9%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307만 9,327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22.9%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지난 한 주간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3,734건으로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가 대부분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가 12건, 사망 사례가 15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접종에는 현재까지 대상자 422만 4,084명 중 21만 6,304명이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5.1%입니다.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 예약자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의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도내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발달장애인, 보호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얀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얀센 백신 배정 물량은 총 7만 5,746회분으로 현재까지 1만 2,97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얀센 자율접종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9월 18일까지 보건소 및 접종센터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세에 절대 통보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단속 및 강제 대거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도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총 1,795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자가치료 진행 중인 인원은 346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상담 건수는 104건이었으며, 33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4명은 격리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자가치료 서비스 대상을 현재 350명 내에서 한 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가치료 전담팀 구성 및 간호인력 확충을 완료하였으며, 의사 16명이 협진하고 있으며, 간호사 20명 등총 4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치료자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 및 해열제, 기침약 등 상비약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해 자가치료자의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이송을 지원하고 처방약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자가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자가치료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 사례 중 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요양원 및 요양병원 10개소에서 입소자가 44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중 집단 발생 사례는 3건이며, 해당 시설 3곳 입소자 161명 중 현재까지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접종 완료자 72명 중 8명이 확진되어 확진률은 11.1%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68명 중 16명이 확진되어 확진률은 23.5%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약52%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 사망자는 없었으며, 미접종자 중 현재 치료 중인 환자를 제외하면 9명 중 2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은 2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이 건강 상태가 취약한 인구 집단에서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낮추며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분기에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주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자분들은 조속히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의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